그래! 이런 주제 짐작했어야지, 크크! 긍정하면 바로 이 몸이지! 나도 한 긍정하지, 애템! 가끔 처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금방금방 회복되는 편인데! 뭐, 인생 한번 사는 거 재미있게 살아야지 않겠어! 4등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순위면 만족이지. 난 요즘 별론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좀 처지더라고. 역시 난 사람을 만나야 사는 맛이 나는 듯, 크크. 난 이 정도 순위가 적당한 듯.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되게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것 같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나 많거든. 그래도 긍정 부정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긍정 아닐까? 맞지, 크크. 뭘 하든지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지. 난 그냥 딱 중간인 것 같은데. 나는 진짜 상황에 따라 다른 듯. 엄청 긍정적이었다가 어떤 때는 엄청 부정적이고 좀 왔다 갔다. 나는 긍정적인 편은 아닌 듯. 은근 예민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서. 어? 너도? 나도인데, 크크. 나 솔직히 완전 최악이라 생각했는데. 세상에 개떡 같은 인간들이 그득그득한데 긍정적으로 사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님? 야, 근데 꼭 긍정적인 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. 신중하고 진지할수록 긍정이랑은 자연스레 거리가 멀어지잖아. 인정, 크크. 여기 있는 사람은 시니컬하고 쿨한 사람이라는 거지. 근데 너 사람 아니잖아. 아,